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수도권에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컸는데요. 당장의 복구도 문제지만 이전에도 침수 피해를 입은 적이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성윤 기자가 침수 피해를 입은 복지관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하루 평균 500여 명이 드나들던 복지관 앞마당이 물에 잠긴 쓰레기와 집기들로 가득 찼습니다. 반바지에 장화와 샌들을 꺼내시는 직원들은 물에 잠겨 쓸 수 없게 된 물건들을 밖으로 꺼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여러 프로그램이 한창이어야 할 공간들은 어지럽게 뒤엉켜 있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서울시립 남부장애인 종합복지관의 모습입니다. 지난 8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던 날 복지관에는 많은 비와 독일천에서 범람한 물로 침수 피해를 겪었습니다. 당시 사무실 직원들이 긴급하게 대처에 나섰고 퇴근했던 직원마저 복귀했으나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 바닥재 사이로 아마 그 흙탕물이랑 뭐 각종 우물에 섞인 물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유입이 돼가지고 그 물들이 지금 이 바닥재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를 한번 싹 걷어내고 말린 다음에 다시 새로 시공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복지관은 보일러와 펌프 등이 위치한 기관실이 침수되면서 건물 전체가 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기도 일부만 복구되면서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가장 심각한 게 지하인데 지하에 기계가 다 있어요. 뭐 보일러, 발전기, 펌프 이런 기계 설비들이 있는데 그 기계들이 다 잠기면서 현재 전기 수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전기 수도가 안 되니까 복지관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하루에 500분 이상이 되시는데 그분들이 못 오고 계세요. 재산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지하와 1층에 위치한 서울남부보호작업장에 물이 들어차면서 납품을 기다리던 물품들이 모두 침수된 상황입니다. 다른 작업장에 있는 물량들을 올리지 못해가지고 외부 하청업체들, 외주받은 하청업체들 물량들을 전부 다 침수시켰어요. 그래서 그쪽에 지금 피해액을 어떻게 저희한테 보상을 요구할지 아직까지 뭐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지역에서도 반복됐습니다. 강남구에 위치한 성모자해복지관은 지하에 위치한 심리운동실과 인공암벽 훈련장의 침수 피해를 겪으면서 복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재미나게 노는 모습에 저희도 아이들하고 같이 놀거든요. 그걸 지금 잘 못해서. 지금 8월달 프로그램은 이제 다 취소를 했고요. 그래서 아예 9월까지 이게 연장이 될 것 같아서 8, 9월 두 달 동안은 여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날 상황 공유를 위해 서울시 박마루 명예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복지관들은 한 목소리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노후된 건물과 낮은 지대 등으로 침수가 반복되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건물이 이제 23년 된 곳이다 보니까 그동안 발수라든가 방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꽤 신경 써서 잘 관리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후된 건물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을 때에 이제 되게 난감한 것 같고. 이 위치가 보라매 공원에서도 약간 낮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공원에서 흘러들어온 물과 범람하는 물이 동시에 저희한테 덮치기 때문에 10년마다 이게 반복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건물을 높여주시거나 네, 그런 방법으로 좀 장기적으로 원천적인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기는 합니다.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관. 단순한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